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뒤에 거북이 돌껍데기 정보요. 거북이 가방 치면 나와요. 거북이 가방.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제 입었던 거 그대로 입고 있네. 옷도 좀 갈아입고 그래야 되는데. 오, 홀리 쉣. 머리 올리면 안 되냐고? 찐따 같다고? 아니요. 그런 걸 요구하지 마세요. 와우! 아, 역시 쇼츠 게시판 만들어 놓으니까 더 많이 올라오네. 쇼츠도 좋습니다. 카페맨 어서와. 300개 고맙다. 아유, 오랜만이야. 안녕. 카페맨 어서 온나. 오늘도 기어이 그 시점을 드셨군요. 반갑습니다. 자리한다는 거예요. 자리한다. 10경 감사합니다. 300개 고맙습니다. 네. 그러네, 많이 올라왔네. 쇼츠도. 좋습니다. 볼 게 많아졌네요. 근데 같은 쇼츠라도 여러분들이 혼자 보는 거랑 나를 거쳐서 보는 거랑 좀 달라요. 예. 네. 코트릉 100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네, 쇼츠 계열이 생겼습니다. 구라 아니에요? 그 뭐 보니까는 그 유튜브 수익 측정기 그게 안 맞는다 그러던데. 딸베헌터님이 달에 2,800만 원씩 번다고 뭐 이렇게 유튜브 채널 수익만으로 그렇게 번다고 나와 있더라. 맞나? 구라 같아. 어, 안 맞아 안 맞아. 왜냐면 나도 예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안 맞던데. 어디서 본 거 같은데 내 채널 수익도. 오랜만에 뱀파이어 서바이벌하는 거. 아, 뱀파이어 서바이벌은 좀 이제 처음에나 재밌었지. 아, 저 전마 아까부터 계속 뱀파이어 서바이벌을 하는데. 뱀파이어 서바이벌. 그래, 뱀선은 좀 놔줍시다. 아, 에이펙스 레전드 같은 건 안 올리죠. 예, 그 하는 사람만 좀 재밌는 게임이기 때문에 뭐 1등을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계속 보면은 지속적으로 계속 떨어지더라고. 어, 시청자 수가. 그래서 뭐 한 1500명에서 시작을 해도 두어 시간 지나 있으면은 막 900명, 800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 시청자들이 원하는 게임은 아니구나. 그 얘기 있더라. 어, 되게 좋은 얘기였던 것 같아. 그 종겜이 어려운 이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왔더라고요. 종겜. 어, 워크쉘이라는 분이 써줬는데, 어,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종겜 방송이 어려운 이유.
상당히 공감을 했어요. 아프리카의 종게임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게 바로 종게임 방송을 시청하지 못하는 시청자 때문임. 아프리카는 보라를 근간으로 시청자를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 진지는 잡수시나요? 예, 이따가 먹을게요. 합방으로 인한 스토리 자극적인 사건 사고 이슈 등으로 시청자 등을 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대부분 그것에 익숙해진 시청자들은 종게임으로 흥미를 느끼기 어려운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아, 읽기 귀찮아. 대신 읽어줘. 해줘. 해줘. 왜 재생이 안 되지? 오류가 생겼다고? 뭐야? 새로 고침. 음성 오류가 생겼지? 아씨 귀찮은데 내가 읽어야겠다. 트위치 코리아 역시 아프리카의 엑소더스 사태 때 이주했던 종겜비들이 게임 친화적인 플랫폼인 특허로 이주하면서 지금의 종겜 문화를 만들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함. 게임 방송용 게임이 아니다? 그런 건 없다. 모두 방송을 할 수 있어야 돼. 시청 아프리카 시청자들은 종겜 방송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게임 안에서 보라를 찾으려고 하고 공포게임에서는 게임을 보는 게 아니라 BJ 반응을 보기 위해 종게임을 배척하고 보라적인 재미를 찾을 수 있을 게임을 추천하고 있다. 근데 매번 그런 게임이 나와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어렵고 같은 게임만 계속할 수도 없기 때문에 종게임 방송 모든 게임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함. 근데 이것도 맞는 말이 저 뭐 제가 했던 게임 중에 여러분들한테 반응 좋았던 게임이 그 PC방 게임? 그거 이제 제 반응 제가 빡치는 그런 반응 같은 거 보기 위해서 그리고 뭐 좀 공포 게임 류들 예 뭐 라스트 니거볼 이런 것들 막 예 네이버 예 네이버 그런 거랑 파피 플레이 타임 뭐 그런 게임들 약간 깜짝깜짝 놀래는 종류들 예 그 또 뭐 있죠? 뭐 오징어 게임 네 짭징어 게임 같은 경우 그리고 뭐 볼가이즈 같은 경우도 이제 내가 막 계속 지속되는 예, 고통받는 그런 거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가지고 종겜 방송을 좋아하는 시청자를 모으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낙수받는 것도 의미 없다. 위의 이유 때문에 메이저 BJ들이 종겜 도전하다가 실패하는 사례들이 많다. 고정 팬들은 종겜을 볼 준비가 안 돼 있어 있기 때문에 시청자 수가 떨어지고 차근히 종겜 고정을 쌓을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함. 종겜 고정 유입되더라도 기존 시청자들과 성향이 달라서 은근 텃세 배척 같은 채팅 분위기 때문에 섞이기가 힘들다. 아프리카 운영자도 쓸데없는 곳에 돈 쓰는 것보다 종겜 BJ 배지라도 만들어서 게임 방송하는 BJ들이 많아질 수 있게 부수적인 수입 루트를 만들고 많이 데려와야 한다고 봄. 맞아. 가슴 아픈 참 일이야. 속상한 이야기인 것 같아. 왜냐면 이제 AAA급 대작이 나온다 그래도 그런 것이 이제 막 약간 소울류 게임이다 그러면은 게임에 집중을 하는데 게임에 집중이 아니라 이제 방송하는 사람에 집중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뱀서가 미래야? 너 최근에 뱀서에 있니? 왜 이렇게 뱀서에 꽂혀 있니? 그 방향키만 있는 게임. 아 뱀서가 진짜 잘 만든 게임인 건 맞아. 맞는데 이미 나는 그걸로 재미 야무지게 보고 그러고 던졌지. 데드 스페이스 리메이크가 미래야. 그거 이제 28일날 나오죠. 그리고 2월달 나오는 신작들 보니까 재밌는 거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2월달은 좀 풍성할 듯 싶어요. 할 게임들이. 정보를 좀 봤어요, 오늘. 2월. 안녕하세요. 과연 2월에는 어떤 스팀 신작 게임들이 우리를 즐겁게 해줄까요? 2월에 출시하는 스팀 기대작들을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여러분, 2월은 그야말로 초대박이에요. 네, 뭐 게임들 월드 호그와트다. 일단 레거시, 그 저 호그와트 레거시 이게 이제 2월 11일 나오죠. 그래서
호그와트 레거시에서 새롭게 입학한 새내기가 된 우리는 학교에서 마법 수업을 듣고요. 호그와트에 숨겨진 비밀도 파헤칠 수가 있다. 호그와트 그 학교 안에 엄청 많은 비밀들이 있잖아요. 뭐 이상한 뭐 거울도 있고 뭐 비밀 통로도 엄청 많고. 예, 소설 읽어보면 이런 게 많이. 그러니까 이게 이 게임이 나온 이유가 그 여러분들 해리포터 많이 보셨잖아요. 저는 안 봤는데 해리포터 같은 경우 이제 보면서 약간 보는 사람이 망상하게끔 만드는 그런 영화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호그와트 학교에 입학하면 어떨까? 라는 그 망상에서부터 시작되는, 예, 개발자가 실제로, 예, 그랬다고 하더라고.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뭐 이렇게 그 영화에 나왔던 분들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오늘 이 자료를 봐버렸어. 북부노인님께서 올려주셨는데 호그와트 레거시 프리뷰 문 열리는 것보다 몰입도가 개 떨어진다. 아, 북부노인님 보내주신 거구나. 내가 코영한테 조공한 호그와트 레거시 거의 9만원짜리 게임이거든요. 흥해야 보내준 사람이 보낸 의미가 있다. 보람이 있을 텐데. 문 열리는 게 약간, 보는 것도 이곳을 향해, 그, 5시 방향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반쪽만 이렇게 탁 열리는 게, 최근에 나오는 게임들이 너무 실망스러운 것들이 많아갖고, 얼마 전에 나왔던 그, 포스포큰도 마찬가지고, 혹한 난이도의 액션 로그라이크 TPS 게임이 출시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독점을 끝내고 2월 16일 출시하는 리터널을 전세계 스팀 유저 약 16,000여명이 찐목록에 넣어두고 기다리고 있네요. 고대 문명이 존재했던 행성에 불시착한 뒤 괴물들로 가득한 행성을 탐험하는 게임인데요. 이 행성이 가혹한 점은요, 죽어도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성을 탐험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수개월 전에 죽은 듯한 내 시체와 함께 이미 수십 번의 죽음을 겪었다라는 내 목소리가 녹음된 기록을 보게 됩니다. 정말 끔찍하죠. 이미 수십 번이나 죽었는데도 계속해서 이 행성을 탐험할 이거를 뭐라 그러지? 타임루프죠? 타임루프? 예. 영화도 제일 유명한 게 톰 크루즈 나왔던 그 영화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내가 플스로 이미 샀었고 게임을 했는데 이게 좀 약간 언짢은 게 소니 애들이 좀 나쁜 새끼들인 게 PC로 이제 나오거든요. 소니 독점 끝내고. 근데 PC로 나올 때 가격도 더 저렴하게 출시해요. 인정해. 왜냐면은 미리 나왔었던 게임을 PC로 옮긴 이식했다고 보면 되는 거니까. PC 이식작인데 거기다가 기능 하나를 추가해요. 뭐냐면은 한국인으로서 못 참는 한국 음성 번역. 예, 한국 음성이 나와요. 성우들을 써가지고. 근데 그럼 기존에 플스 하던 사람들은 뭐가 되냐? 세 되는 거예요. 플스에다는 기존에 더 비싸게 사고 있던 사람들은 그걸 그 기능을 맛을 못 봐. 더 싸졌는데 거기다가 한국 음성까지 나온다 그러니까 성나가죠. 완단히 공포와 미스터리 그리고 무한 루프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또 제가 그러니까 이게 왜 플스에서 왜 한국 음성을 안 넣어주는지 난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기존에 샀던 사람들은 뭐냐고. 인정?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기존에 비슷비슷한 군사 FPS 오퍼레이션. 예, 오퍼레이션 할시 도어스탑 처음 듣거든요. 근데 이게 샌드박스 FPS야. 샌드박스가 뭔 의미냐면은 유저들이 뜯어서 게임을 고칠 수 있어.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는 게 가능해. 뭐냐면 스팀 창작마당 같은 거에 가가지고 게임의 룰을 내가 정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 가지 재밌는 모드들이 나오면서 유저들이 창작마당으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FPS 게임이라 그래. 이게 만든 사람이 완전히 좀 설명 한번 들어볼래요? 게임처럼 보이길래 안 가져오려고 했으나 전 세계 3만 5천여 명의 스팀 유저들이 찐목록에 넣어두고 기다리고 있었기에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2월 16일 출시하는 FPS 샌드박스 게임 오퍼레이션 하쉬 도어 스탑입니다. 심지어 얘는 무료예요.
이 게임을 왜 많은 유저들이 기다리고 있나 했더니만요, 비슷비슷한 그저 그런 FPS 게임들과 유사해 보이지만 혁명같은 게임입니다. 애초에 개발자분이 게임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만들어진 게임들에 대해서 분노해서 만든 게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임에는 싱글플레이 미션, 협력모드, 멀티서버, 스팀 창작마당 지원 등등이 모든 게임에 존재해야 한다. 네, 하지만 요즘 양산되는 게임들이 뭐 이런 거 없이 대충 멀티 열어가지고 돈만 빨아먹죠. 네, 그래서 만든 게임입니다. 그래도 개발자분이 샌드박스 슈팅 게임이라는 앞에 샌드박스를 붙였죠. 강력한 창작마당 지원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플레이하고 뭐 자유롭게 모드 적용도 하고 이 게임 하나를 통해서 무궁무진한 수많은 모드 게임들이 창출될 수 있도록 유저 친화적인 게임을 만든 것 같아요. 네, 그게 바로 이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래서 개발 비하부터가 개발자분이 딱 반골의 상이 보이죠. 네, 약간 이제 언더독 스타일이나 반골의 느낌이 드는 분이에요. 거기다가 게임플레이도 무료인데 이것도 왜 무료냐, 기업의 탐욕에 반대하고자 무료로 출시한다고 합니다. 뭐 이런 분은 옛날에 태어났으면 뭐 진짜 혁명가 같은 거나 이런 위험한 일을 하지 않았을까. 요즘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다행이네요. 뭐 바로 그냥 체험장의 이슬이 될 뻔했습니다. 내 멋대로 주무를 수 있는 샌드박스 슈팅 게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또 하나의 거대한 대박이지. 방금 이 게임 오퍼레이션 하시 도어스탑 2월 16일 날 나오는데, 지금 나온 게임들이 호그와트 레거시는 이제 2월 10일 그리고 리터널은 2월 16일 그리고 하시 도어스탑은 입니다. 기존의 비슷비슷한 군사 FPS 게임 첫 2월 16일 리터널이랑 같은 날에 나오네. 얘는 거기다 무료잖아. 무료. 완전 유저 친화적으로 만드는 건데 거기다 무료로 뿌린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예. 또 하나의 거대한 기대작이 있습니다. 2월은 뭐 정말 풍족합니다. 2월 17일 헌팅 액션 어드벤처. 바로 그 다음 날에 나오는 게 와일드 헌터스. 정가 77,000원. 예. 이제는 게임들이 나올 때 6만원, 비싸봤자 65,000원 막 이랬는데 이제는 게임들이 좀 더 가격이 비싸게 나오네. 7만원대로 이제 나오네요. 와일드 헌터스. 이건 뭐냐면은 그냥 뭐 몬스터 헌터랑 그 막 외국에서 유행하는 그 FPS 게임 뭐죠? 그 집 짓고 막 올라가갖고 인기 개 많은 거? 벤처 게임 와일드 하츠가 출시 예정입니다. 전세계 스팀 유저 2만 8천여 명이 와일드 하츠 넣어두고 기다리고 있네요. 이 게임은 포트나이트. 예. 몬스터 헌터랑 이제 포트나이트랑 합쳤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스 몹 같은 거 잡을 때 얘는 전투에 실시간으로 활용하는 구조물이나 함정이나 무기 등을 설치하니까 오히려 모넌에 포트나이트를 섞은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기발하죠. 기본적으로는 몬스터 헌터 시리즈처럼 거대한 괴물들, 짐승들을 사냥하는 하드코어한 액션 어드벤처로 보이는데, 모넌에서 이제 단차 공격이라 그러죠. 예를 들면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공격하는 이런 고저차를 활용한 공격 기술을 모넌에서는 단차 공격이라고 하는데, 이 와일드 하츠에서는 이러한 단차 공격을 한다. 이런 식으로 즉석에서 구조물을 만들어서 밟고 점프를 뛰어서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나를 높이 뛰어 올려주는 이런 구조물을 설치한다던가 등등 실시간 크래프팅이 매우 중요한 게임입니다. 거대한 나생문 같은 거 만들어서 몬스터의 움직임을 재현하기도 하고 뭐 별의별 희한한 구조물을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2월 17일 날 나온대. 2월 17일 그 다음이 이제 아토믹 하츠. 2월 21일 카트를 전세계 스팀 유저 무려 10만여 명이 찐목록에 넣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찐목록이 10만 명이라는 건 완전 AAA라는 거야. 기대 진짜 많이 한다는 거지. 기계공학이 극도로 발달한 소련이라는 대체역사 컨셉인데요, 기계와 로봇들이 대체역사란 무엇이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히틀러가 망했잖아. 근데 만약에 히틀러가 전 세계를 주무른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의 그거지. 만약에 이랬다면 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폭주를 하고 막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면 우리는 특수 요원으로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기계들 속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아토믹 하트를 제가 높게 평가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게임 디자인과 분위기가 장난 아니죠. 정말 이 인간들이 기계공학 변태가 아니고서야 이 정도로 만들기는 쉽지 않을 거다. 단순히 문을 여는 동작마저도 컨셉을 잘 살리면서 독특하게 열고
퍼즐 같은 경우도요, 마치 포탈이 생각날 정도로 독특한 컨셉과 분위기를 잘 살린 퍼즐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출된 아토믹 하트의 플레이 영상을 보고 말씀을 드렸죠. 이 게임의 배경, 디자인. 아토믹 하츠라는 게임. 그리고 요게 이제 21일 날 나온대요. 그 다음이, 그걸 약 18,000여 명의 스팀 유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용과 함께, 별로 용과 함께는 생각도 안 하고 나는. 23일 선즈 오브 더 포레스트 포레스트 2. 가득한 섬에서 생존하는 명작 게임 더 포레스트의 후속작 선즈 오브 더 포레스트가 2월 23일 출시 예정입니다. 무려 14만여 명의 스팀 유저들이 찐 목록에 넣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여객기가 추락했지만 이번에는 군인들이 타고 있던 헬기가 추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주인공도 군인입니다. 전작에는 없던 다양한 총기를 다룰 수가 있다. 이번 작에서도 뭐 식인종 같은 인간들을 포함해서 매우 기이한 돌연변이 생물체들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도 뭐 출시하면은 한입씩 해봐야죠. 네. 다들 뭐 한입씩 해봐야죠. 벌써 군침이 싹 돕니다. 전작이 식인종들을 잡아서 구워먹을 수가 있는 끔찍한 게임이었기 때문에 이번 게임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아, 참고로 매우 독특한 점이 이번에는 NPC 동료들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마도 얘가 누구냐면 그 비행하다가 이제 불시착해갖고 포레스트라는 게임 자체가 이렇게 그 어떤 외딴 섬에 떨어지잖아.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잖아. 포레스트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근데 이제 혼자 하는 건 재미가 없으니까 항상 친구가 있어야만 재밌는 그런 멀티게임들이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월드 생존 크래프팅인데 그 비행기에 같이 타고 있던 동료야, 동료. 근데 일마가 말을 못해요. 왜냐면은 언어 그 비행기가 불시착하면서 그 귀에서 피가 나고 그래가지고 듣지를 못해. 말 언어 기능도 상실해갖고 소통할 때 메모장에다 서로 글씨 주고받고 하면서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 예를 들어 집을 짓는다 그래도 내가 막 나무 막 8개 해가지고 막 이 나무 두 통나무 두 개씩 막 이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짓는 속도랑 세네 명씩 8개씩 막 나무 해가지고 하는 거랑 속도랑 다르잖아. 근데 이제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거는 같은 동료가 언어 기능을 상실해. 그래가지고 얘를 명령해갖고 할 수 있어. 부릴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게임에서 이제 동료를 부린다. 좀 특이하잖아. 같이 헬기에 타고 있던 군인 동료들로 보이는데 뭐 같이 싸움도 할 수 있고요. 자원 수집도 하더라고요. 솔플로 해도 외롭지 않게 NPC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우호적인 돌연변이도 존재한다. 뭐 팔과 다리가 3개씩 붙어있는 여성형 돌연변이가 있는데 이 친구와도 함께 할 수가 있나 봅니다. 전투도 하고 뭐 여러 상호작용이 가능해 보여요. 심지어는 팔 3개, 다리 3개 있는 그 돌연변이가 우호적인 돌연변이야. 원래 포레스트 원작 같은 경우는 돌연변이가 있는데 항상 공격만 해왔잖아. 추운 지역에 가면은 발발 떨기도 하더라고요. 어쩌면은 러브라인까지 있을 수도 있다. 뭐 봐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더러운 스토리가 예상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 더러운 스토리 예상되지 않아? 스토리상 여자랑 식인종들만 아니면은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거 봐봐, 방금도 RTS 기대작도 있습니다. 2월 23일 명작 시리즈의 세 번째가 등장을 하네요. 이건 뭐 관심 없고요. 예, 뭐 이제 전략 저 액션 게임이라서 전략 시뮬레이션이라서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죠. 컴파니 오브 히어로즈. 마음에 안 든다. 예, 나는 좀 가볍고 캐주얼한 게임이 좋다. 이건 이제 이분이 추천하시는 거고.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할 게임들이 되게 2월 달은 풍성할 걸로 예상이 돼요. 지금 벌써 봐, 데드 스페이스, 호그와트 레거시에다가 아까 나왔던 게임들 다 합하면 6가지 정도 되겠네요. 네. 저거 다 사면 50만원 나오지, 그치? 그래서 라스트 오브 어스 안 한다고? 아, 라스트 오브 어스 해야죠. 네. 아니, 그렇게 라스트 오브 어스가 그렇게 재밌습니까? 더 데이디 비포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저는 쳐다도 안 봤어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게임을 만들어갖고 기대하고 있는 팬들이 있는데 되게 장황하게 설명을 존나 해. 우리가 사이버펑크 때 속았던 것처럼. 사이버펑크 출시되기 전에 코크트카페 분위기도 막 그랬었거든.
야, 나는 사이버펑크 가가지고 고추 두 개 만든 고추 두 개 달린 남자 만들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말 뒤지기만 해요. 그래서 막 그 안에서 하나 이건 하나의 메타버스다 하면서 진짜 물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나 다 할 거야 했는데 막상 나온 게 그런 식이었는데 더 데이 비포도 마찬가지지. 게이머들한테 이제 팬들한테 공개하기 위한 그런 영상 같은 걸 이제 내는 날이 있어. 중간 실적 같은 느낌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지들 뭐 사원들 브이로그 찍고 앉아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개빡친 거지. 그걸 이제 유튜브 라이브로 방송을 했는데 욕 존나 처먹었잖아. 아니 게임을 보여달라고 게임을 보여주긴 했는데 뭔가 되게 조금만 보여주는 거지. 그 뭐냐면 자신이 없는 거거든. 그런 거지. 아, 저만은 아아이이님은 종겜 노잼이라 뭐 게임하는 사람만 재밌는 곤약 같은 방송이다. 안 보는 방송 이유가 있다는데 저런 애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 게임 방송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그런 거라고 봐야지. 그래서 저도 죄송합니다. 네. 아니 종게임은 항상 이제 좀 내가 신작 나오면은 그날 같은 경우는 뭐 할 거 빨리 깨놓고 좀 일찍 하는 거죠. 할 게임이 없다 그러면은 막 5시 6시 이때쯤에 종게임을 하고 이제 뒤풀이 느낌으로.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가볍게 즐기는 게 아니라 할 만한 게임이 진짜 나온다 그럼 좀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 낮방을 켜서라도. 그런 좀 생각이 있고, 더 데이 비포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개발 3월 달에 원래 출시되기로 했는데 갑자기 11월로 밀어버렸잖아. 자기네들도 자신이 없고 여론이 안 좋으니 이대로 3월 달에 냈다가 존망할 것 같으니까 결국은 욕을 더 먹는 것을 감수해서라도 신뢰를 더 잃더라도 11월 달에 제대로 내자. 오히려 나는 이게 늦게 내는 게임이 더 나은 것 같아. 밀어지면 밀어질수록. 아프리카의 귀무자라는 그 플스 원 게임 아님? 그거 하는 여자 BJ도 있다. 와, 진짜 그분은 대박이다. 그분은 진짜 그 게임에 대한 그게 있네. 응? 조예가 깊네 진짜. 와, 귀무자를 한다고? 존나 고전 게임인데 생각도 못했다. 귀무자는 대박이다. 해리포터는 이제 2월 10일날 나온대요. 아무튼 그렇고 이제 27일이니까 하루만 더 지나면 이제 내일은 이제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날은 아마 레프트 포 데드 진짜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레프트 포 데드래. 데드 스페이스. 아시네 여러분들. 귀무자를 아세요? 와, 종겜에 대해서 1도 관심 없는 줄 알았더니 비디오 게임에 대해서 관심 1도 없는 줄 알았더니 야 귀무자를 아시네. 그래도 비디오 게임 한 번쯤은 접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소닉이라도 하다못해 소닉이라든지 뭐 슈퍼마리오라든지. 급이급해님 우리도 게임 좋아해. 그래요? 근데 왜 어제 에이펙스 레전드 하는데 그렇게 게임을 하면 할수록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예, 줄어들었을까요? 그건 안 좋아해. 하긴. 근데 내가 봐도 뭔가 안녕하세요. 혹시 싱글이세요? 저는 덩글이에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봐도 그 어제 마지막 마무리했던 그 에이펙스 레전드 같은 경우는 너무 조잡하더라고. 대기화면 같은 게 중국 게임 같아. 일단 원색 되게 많이 들어가 있죠. 거기다가 막 글씨 폰트도 좀 되게 이쁘게 정립이 안 돼 있어.
에펙은 이제 그만해야죠. 저도 그 생각했어요. 어제 하면서 아씨. 그 솔직히 연예인중치아가 가장 잘 보이는 연예인은 이보영. 아 근데 솔직히 에이펙스 레전드 어제 하면서 느낀 거는 아 실버 올라오니까 실버에서 이 벽이 너무 크다. 나 이걸 느껴버렸어. 빡세더라. 왜 난 실버에서 벽을 느끼는가. 브론즈에서 실버 가는 구간은 진짜 캐리했는데 일본 애들이 나는 FPS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는데 그 게임이 이제 한국의 서든처럼 자리 잡은 게임이다 보니까 와 유튜브에서 방송하는데 막 많이 보더라고요. 조선 최고의 성군이신 세종대왕님이 다니신 고등학교는 가갸거겨 고교. 감사합니다. 지금도 유튜브 실시간 방송 봐봐봐. 게임 방송에서는 에펙이 29,000명 보고 있잖아. 그 봐봐 일본 지금 사람 아 근데 딱 한 명이 이만큼 독점을 하고 있구나. 아니네 여기도 보네. 여기도 많이 보네. 일본에서는 에펙이 지금 선풍적인 인기가 있어요. 예. 실제로 실력들도 다 좋고 한국에서 FPS 게임 전. 와 저걸 만드는 중입니다. 여성 한국 게이머 분이시네. 트위치랑 같이 하시나 보다. 발로란트는 진짜 정이 안 가. 발로란트는 진짜 너무 정이 안 가. 아 커피를 좀 마시니까 좀 괜찮네. 아 이제 방구를 좀 시원시원하게 끼기로 했어요. 이분 보고 나서. 네. 저분이 방구를 꼈을 때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질 않아. 욕을 하지 않아.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방송 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보고 나니까는 아, 저걸 보고 나니까 아. 방구는 오히려 생리적인 현상이고 자연스러운 거니까 대놓고 시원시원하게 끼자. 예전에 제가 약간 반 부끄러움. 예. 반 당당함. 그 사이 어딘가에서 방구를 껴왔다면 이제는 정말 당당하게 끼려고요. 예. 방구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젠 진짜 시원하게 낄 거야. 방한얼. 누가 끼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안돼 안돼. 저는 그런 예 그런 그 당당하게 주통한데 갈겨도 됩니까? 방구에 대한 차별은 정말 받아들이고 싶지 않네요. 예. 주영아 커피 한 잔만 더 해줄 수 있을까? 야 미쳤다. 뭐라고? 커피 한 잔만 더 해줄 수 있을까? 더 먹어도 괜찮겠어?
미쳤다 진짜. 야 너가 아니 커피 뭐 바리스타야? 원래 이렇게 맛있게 안 했는데 이거 되게 맛있네. 내가 조사. 이거 어떻게 한 거야? 그거야? 네슬리 그거야? 네스프레소? 네스프레소야? 어 예전에 카페에서 가져온 거 그거는 그 사온 거는 다 먹었어. 아 그건 다 먹었어? 오빠 맛없다 해서 그냥 나는 그것만 먹었어. 아 진짜? 응. 아 그 주영이가 타준 커피 떡에 오늘 진짜 개 피곤해갖고 오늘 방송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예. 네. 생각하는 거 하고는 뭐 커피에다 돼지 발정제를 넣었네 어쩌네 진짜. 안 피곤할 때 방송하고 피곤하면 푹 쉬죠. 뭔 소리야? 아니 오늘은 사실 오늘 솔직히 뭐 아침에 어제 아침에 방송하면서 8시 9시를 딱 넘기니까 방송시간이 그러면 이제 10시간 방송한 거잖아요. 10시간 딱 넘기고 나니까 이제 슬슬 걱정하더라고. 전날에 방송 보다가 주무시고 다음날 오전에 이 새끼 방송하고 있네?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들어오신 분들이 그러더라고. 이러면 오늘 저녁에 방송 또 못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뭐, 컨디션 봐서 휴방 공지 올릴게요. 이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제, 이럴 거면은, 늦은 시간까지 왜 대체 게임 방송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 짬뽕밥 해먹으면 되겠는데? 응? 이따 배고프면 짬뽕밥. 아, 근데 속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좀, 아, 나 그러니까 바나나나 우유 같은 게 막 땡기지. 부드럽고 화이트 푸드가 먹고 싶네. 밥은 해놨어 미리. 화이트 푸드 없나? 밥. 옥수수 스프 있는데. 그래 스프를 좀 지금 좀 해줘. 옥수수 스프에다가 맛있을지 모르겠다. 후추를 좀 넣어줘. 양송이 스프 없니? 없어. 그래서 그 아침에 이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걱정을 하셔갖고 아 그래요. 근데 어제 사실 오늘은 원래 이제 좀 휴방이 마려운 그런 컨디션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하고 싶죠. 근데 몸이 안 따라준다는 느낌이 뭔 느낌인지 20대 분들은 모르실 거야. 30대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몸이 안 따라준다? 몸이 안 따라준다라는 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 뭔 말인지 알죠? 아 진짜 몸이 안 따라준 거야. 주영이가 나를 10시 50분에 깨웠어. 그래서 아 못하겠는데 했는데 이제 사실은 어제 그 또 내가 빡종할 뻔했는데 또 응원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해가지고 오늘 쉬면은 어제 100개라도 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약간 이제 흑화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생기더라고. 왠지 불안한 두려운 거.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야지.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항상 푸념 늘어놓고 나한테 항상 냉소를 내뿜고 나한테 항상 부정만 내뿜고 나한테 항상 그렇게 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잘 못해도 돼. 사실은 나는 근데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야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진짜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어찌됐건 예.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방송을 잘 이어나갈 수 있었잖아요 어제. 그래서인지 오늘은 쉴래야 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 걸 느끼죠. 예, 그러니까 막 뭐 뭐라고 하고 막 맨날 막 막무새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진짜 응원해 준 사람들 제일 고맙지. 예. 방금 귀여운 생명체가 지나갔는데 리아 말하는 거야? 강아지들? 처음 보시나 보다. 아 주아야? 보지도 못했어. 방송하는 시간이 이만큼이라면 아 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방송하는 시간이 딱 이만큼이라면은 이제 이거를 이만큼 가갖고 다음날 휴방하고 뭐 이만큼 가져가서 휴방하고 이거보다 토막토막 깔끔하게 토막내서 5시간씩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예. 정확하게 딱 그 뭐 방송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면 이제 그거를 이제 5등분해 갖고 월화수목금토 뭐 이렇게 한다. 월화수목금 뭐 이런 식으로 한다. 사실 이제 매일 키는 게 더 힘들어요. 내가 볼 때 희망은 정말 있어야. 쟤는 아 참. 귀엽지? 아니 안 귀여워. 귀여워. 야 너 뭐 야생 동물이냐? 어? 야. 너 등 따시게 집에서만 하루 종일 있는 놈이 뭘 그렇게 야생 동물 마냥 뛰어다니고 가오를 잡고 그러냐? 도망가네? 그러니까 전마가 오줌을 싸고 나면은 저 발판 있잖아요. 저게 무슨 재질로 되는지 대충 알죠. 스펀지 같은 느낌으로. 딱딱한 스펀지 같은 느낌? 어린이들 놀이방 느낌이랑 좀 달라요. 저거 이제 그 매트를 깔아놨는데 저 매트 위에서 항상 이렇게 발을 이렇게 아까 막 하면서 나 좀 쳐다보라고 제발 나 좀 봐달라고 나 오줌 야무지게 쌌다고 칭찬받으라고 너 뭘 봐? 오버하지 마. 아니 노래에서 살이 들려서 진짜로. 얘는 여기서 책상 뒤에서 계속 나 쳐다보고 있네. 털이 찐 것 같다 너. 이거 스프 드셔. 이거 한번 먹어보고 후추 넣어. 뭔가 옥수수 스프에는 후추 넣는지 안 넣는지 모르겠네. 먹어. 옥수수 스프. 뜨뜨뜨뜨 조심해. 먹을만해? 어우 맛있다 이거. 그치. 와, 개 녹진한데? 야, 어디 거야 이거? 폰타나? 어, 그랬던 것 같아. 진짜 내려다가 방구 앞에서 발자하면 양주 먹을 뜬지고 웃고 산다 진짜. 가그라
또 가라 그러면 계속 쳐다보고 있어. 그러니까 대화하는 대상 점마들 입장에서는 대화하는 대상이 없어. 원래 이제 사람을 볼 때 항상 서로 마주 보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이야기가 가면 저기서 이야기가 전달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보는데 항상 내가 방송할 때는 모니터 보고 혼자서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신기한가 봐, 그게. 대화할 사람도 없는데 누구랑 저렇게 얘기를 하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강아지들이 허공 보고 헛짖는 거 있잖아. 사람들은 강아지가 근데 허공 보고 헛짖으면 좀 무섭지 않아? 왜냐면은 애들이 막 그 영물이라 그러나? 그러니까 귀신들 보고 막 짖는다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아니야, 나는 무서운 것 같아. 소름 끼치지. 전에 그거 자료 좀 주면 안 돼? 그 시바견 키우는 사람 있는데 한강에서 강아지 그 산책시키는데 허공 보고 막 짖고 막 그래가지고 강아지가 막 무서워해가지고 막 주인한테 빨리 가자고. 지방령 얘기한 궤도 아저씨가 그거 걔가 그냥 사람보다 청력이 좋아서 사람이 못 듣는 소리 듣고 짖는 거라고 했다고. 개소리 아니야. 개소리 하지 말라고. 맞아. 그거 맞는 것 같아. 진짜 그거 맞는 것 같은 게 내가 못 듣는 소리를 들어. 얘네들은 청각이 엄청 좋은가 봐. 미쳤나 봐 쟤네. 그 얘네 대박인 게 일마들이 진짜 대박인 게 후각이 몇 달 전에 뭐 예를 들어서 카페트에다가 케찹을 흘렸어. 그러면은 그 냄새를 3개월 뒤에 맡을 수 있어. 닦아도 그 냄새가 남아 있으니까 그 자리에 있는 그 냄새를 알아. 그래서 그 마약 탐지견 하는 거잖아. 글마들이. 이거 봐. 얼마나 무서워. 나랑 둘이 있을 때 저러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너구리 같은 거 소리 들은 거 아닐까? 왜 그러니? 빨리 가면 죽겠다. 아우씨. 아무것도 안 하면 진짜 하지 돈이 많이 나. 어떻게 강아지 이름이 쿠팡. 제가 이제 키우던 강아지 이름이 바로미였죠. 바로미. 스바로미. 바로마 바로마 하고 이름 되게 잘 지었다. 스바로미예요 이랬더니 역시 코트. 바로미 이제 죽지 않았을까요? 왜냐면은 걔가 보통 7년에서 8년 산다 그랬나? 맞죠? 완전 노견이지 지금으로 따지면은. 2014년에 분양해왔으니까. 아니야? 아 십몇 년 살아? 아 진짜? 방금 그 주영이 강아지 그 저 주아 같은 경우도
전마도한 사람 나이로 따지면은 40살, 50살이라던데? 중장년층에 들어섰다는데? 완전 애기처럼 생겨도 애기가 아니야. 아저씨야, 아저씨. 40살 처먹고 저 바닥 긁었냐고? 걔는 리아라는 애야. 아, 강아지들한테 1년이 7년이야? 리안 앞으로 뒷발차기 하시는 걸로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재미없기만 해봐. 재미가 없기만 해봐. 존나 웃기네. 아니, 코뿔소 딱밤 맞는 거 개웃기네. 귀린 뒷발, 뒷발차기. 근데 저거 실제로 사자나 이런 애들을 쳐맞아도 즉사 정도라던데? 파워가 겁나 세갖고? 말 뒤차기랑 비교가 안 된대. 강아지 뒷발 야무지노 키우. 아니, 사자가 맞아도 죽는데. 마지막으로 염색한 게 8년 전이네요. 근데 진짜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내가 진짜 얘를 죽을 때까지 책임질 수 없으면 분양을 하면 안 돼. 자꾸 애견인들 사이에서 파양이란 말이 나왔잖아. 다른 사람한테 분양 보내는 거를 그게 분양이에요? 파냥이 파양이지? 감당 안 되니까 다른 주인한테 보내는 거 아니에요? 난 비교적 일찍 보내긴 했어. 3개월인가? 난 절대 동물 키우면 안 돼. 내가 느껴. 실질적으로 내가 강아지 한번 키워볼까? 키워볼까? 한번 이제 1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것 같아. 1년에 한두 번은 아, 나 강아지 키울까? 이러면서 막 괜히 외롭고 심심하니까 진짜 괜히 외롭고 심심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연례 행사였잖아. 항상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아, 씨발 지겨워. 그만 키우라고. 개새끼야. 키우지 마. 미친놈아. 네가 어떻게 키워. 그것도 내가 생각했던 강아지들은 항상 키우기 개빡센 난이도 애들. 시바견. 걔네들이 이종모고 막 그래가 털 빠지는 게 장난이 아니야. 거기다 막 사모애들 막 이런 애들. 또 눈은 있어갖고 이쁜 애들만 키울라 그래. 포맨은 흔하니까 쳐다도 안 보고. 털 빠지는 것도 이종모 애들은 진짜 장난 아니지. 거기다가 뭐 불독 중에 뭐 잉글리시 불독인가? 뭐 그 삼성 예전 그 회장 그 이건희 회장 닮은 그 강아지 있잖아. 그걸로 그 강아지 키울라 그랬었고. 아무튼 빡센 애들만 키울라 그랬었어. 그래서 내 나름대로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루는 내가 시바를 이만큼 공부했다 하면서 하루 종일 시바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거든. 그럼 나는 이 정도면은 이제 방구석 사육사 아니냐? 프로 사육사 아니냐?
이 정도면은 키워도 되지? 그랬는데 욕 존나 먹었지 그때. 지랄하네. 알면 지식을 알면 뭐하냐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지식을 아는 것과 그 지식을 실천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잖아. 사모예드 씨발 이거 보면 확 싹 사라진다. 키울 맘. 정말 쇼츠 중독이네 전마도. 아 모카우유 얘네들 유명하잖아 유튜브에서. 이러잖아. 반려동물의 입양은 먼 미래까지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세상 모든 반려동물이 평생을 그냥 세 줄로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하신 거지. 영어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영어나 뭐 베트남어나 이런 거 다 돼 있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보는 구독자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책임감이 있으니까 선한 영향력을 전하려고 하는 거지. 그냥 딱 네 글자면 돼. 키우지마. 그냥 키우지마야. 이 세 줄은 그냥 키우지마. 궁서체로 궁서체 72포인트로 그냥 키우지마 이거 하나면은 끝나. 어 키우지 말라면 키우지마 그런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강아지 키우려고 막 여러분들 앞에서 항상 근데 여러분들이 말려준거야. 이거는 되게 이거는 좋은 영향력이 됐어. 시청자들의 영향력이 컸어. 여러분들 아니었으면 나 분명히 키웠을 거야. 한 마리 정도. 저 뭐냐? 어, 시바나 이런 애들로. 어. 그러니까 항상 얘기를 했었지만 근데 그랬는데 이제 주영이가 이제 오고 나서 이제 주영이 강아지들이랑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아, 이거 내가 못할 짓이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냄새 진짜 안 나요. 전마들은 냄새가 안 나. 주영이가 좀 관리를 엄청 잘해줘서 그런지 전마들한테 냄새 난 적을 한 번도 못 느껴. 왜냐면 내가 냄새를 싫어하잖아. 좀 안 좋은 냄새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어 자주 씻기는 것도 아닌데 쟤네들은 진짜 깨끗해. 내리사랑 막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깨끗해. 냄새 나 저렇게 냄새 안 나는 애들 처음 봤어. 코트님 왜 안 씻어요? 저는 겨울이니까 안 씻죠. 겨울은 씻는 계절이 아니에요. 예, 겨울은 면역력을 키우는 계절이죠. 안 씻어도 되게끔. 겨울은 진짜 깨끗한 계절. 몸에서 분비물 자체가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기 때문에 땀을 흘리지도 않고. 예.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는 기름이 나오죠. 사람의 이제 그 여기 목 윗부분에는 기름이 계속 나와. 어. 그래서 여기 이제 머리나 이런 데는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씻어 주는 거고 여기 이제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가성비의 계절. 아 진짜 겨울은 가성비 지리는 것 같아. 뭐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저는 한 번씩 그냥 창문 열고 모르겠어. 아파트가 잘 돼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40층인데 보일러를 안 틀어요. 한 번도 틀어본 적이 없어 보일러를. 그래서 뭐 보일러 그 뭐야 그 가스비가 제일 많이 나왔던 게 14,000원 정도. 어 주영이 오고 나서. 주영이는 매일같이 씻으니까. 어, 난 가스비 폭탄 아니에요. 그냥 그 저 온수로만 해놨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여름보단 겨울이다. 추우면 어떻게든 껴입으면 되지만 더우면은 살 가죽을 벗을 수 없고 그저 에어컨.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여름에 제일 패 죽이고 싶은 그런 빌런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버스나 지하철에서 에어컨 좀 줄여주세요 하는 새끼들. 그건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 진짜 주먹 진짜 마려워. 진짜 훅 마려워. 왜 그러나 몰라. 그 사람들이 잘못이야. 이거는 뭐 찍먹 부먹 정도의 그 대립이 아니라 이거는 그 사람들이 100% 잘못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일부러 사람들 열받게 하려고 에어컨 꺼달라 그런다고. 그 왜 추운 왜 에어컨을 까 왜 춥다고 느끼면은 자기들이 좀 껴입으면 되잖아. 몸에 거꾸로 콘덴싱이 사계절 탑재 베이스셔서 그렇습니다. 아니 버스 안이나 지하철에서 추운 사람들이 옷을 껴입고 있다가 밖에 나가서 야외에서 활동할 때 옷을 하나 들고 다니는 게 낫겠어? 아니면은 뭐가 낫겠어? 그 더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최대한 옷을 얇게 입고 그럴 텐데. 자기도 귀찮으니까 그런 거지. 아 진짜. 보통 더운 게 아니잖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 애들도 근데 지금 엄청 그 한파 때문에 역대급 추위라고 하면서 막 생 난리들 치는데 이게 날씨냐 싶더라고. 영하 4도 영하 6도 귀여워. 영하 4도 영하 6도에 막 추워 죽겠다고 하면서 막 제설 작업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역대급 한파가 왔다 막 이러는데 귀여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영하 4도 6도에서 근데 왜 일본 사람들 얘기하니까 원숭이 원숭이 그래요? 왜 일본 사람들한테 그렇게 또 여러분들 혐오, 증오 이런 걸 또 뿜어내세요? 아니지 않나요? 네, 인종차별이잖아. 일본 사람들 얘기하니까 바로 일본 원숭이를 버리네.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아 일본 사람들한테 이렇게 부르는 건 애칭이라고? 과연 일본 사람들이 좋아할까? 그건 알죠야. 전체적인 게 영하 4도 6도. 그리고 일단 영하 26도였어. 아 홋카이도는 그렇지. 일단 한 가지 예시가 있잖아. 기성용 선수 그 골 넣고 나서 이거 했다가 되게 경솔하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욕 먹었잖아. 왜 굳이 반일 감정을 저렇게까지 해소를 하냐고. 아마 기성용 선수 지금 인터뷰하면은 되게 후회한다 그럴걸? 그것 때문에 벌금도 맞았었고. 그러니까 징계도 받았다고 나 알고 있어.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그런 걸 이제 그러니까 그때 시대적인 상황이 그러면은 좀 시원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지금의 그 사회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굉장히 경솔한 행동이지. 그러니까 이게 그
아시아끼리 꼭 굳이 뭉칠 필요는 없어.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겠어? 다 똑같이 생겼는데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구분해낼 수 없어. 그냥 인지도빨이야. 동양인을 알아보는 거에 대해서 Are you Chinese? 어? Are you Japanese? Are you Korean? 하는 것도 그냥 인지도빨이야.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어떤 나라가 좀 더 저 자기 기억에 더 나은 그 뭐야 더 인지도가 높은지 그래서 그걸로 이제 부르는 거지. 어, No, I'm Korean 이렇게 하잖아. 어.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동아시아 사람들끼리 막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보고 막 막 멍키 막 이러면은 사실상 서양인들은 서양인들이 비하한다는데 쓰면 안 돼. 서양인들이 동아시아 사람들 한국, 일본, 중국 사람들 그냥 좀 약간 인종차별하는 사람들은 옐로우 몽키라 그러잖아. 어. 근데 우리들끼리 막 몽키 이래버리면 어떻게 보겠냐고. 노예들끼리 막 서로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겠지. 그런 인종차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것도 자기들끼리는 그 룰이 있잖아. 그 니거 같은 경우는 흑인들끼리는 서로 막 니거 하는 게 하나의 은어 같은 건데 백인이나 뭐 동양인이 니거 이래버리면 난리 나잖아. 그들만의 룰이야. 엔워드 그렇지. 아이고 방금 존나 취했다. 진짜 개찐따 같네. 아, 속 되게 편안해진다. 와, 옥수수 수프 이거 진짜 쩐다. 이거 폰타나 건데 지리네. 와. 속이 안 좋았었거든요. 어저께 먹었던 그 아구찜 남은 거에다가 볶음밥을 해줬어 주영이가. 방송하기 전에 그거 먹고 나서 자다가 중간에 또 일어나니까는 갑자기 또 치킨이 개땡기는 거. BBQ 치킨 시켜가지고 황홀 시켰죠. 네, 23,000원에 싹 시켜가지고 이제 먹고 퍽살만 다 남겨놨어. 날개 죽지까지만 먹고 날개 봉까지 딱 먹고 나서 이제 퍽살만 다 남겨놓고 그러고 또 자빠지 잤어요. 그러니까 속이 너무 안 좋아. 근데 옥수수프 하나 딱 먹으니까 속이 편안해지네. 예. 배달 됐어요. 청라는 막 그렇게 막 눈이 심하게 안 내렸어갖고 오랫동안. 아 이제 그냥 이거저거 다 오르다 보니까 그냥 치킨값도 이제 무뎌졌어. 23,000원에 전에 뭐 18,000원 이상이면은 뭐 그거 갖다가 내가 되게 막 그랬잖아. 18,000원 이상이면 진짜 이거는 안 될 일이다 하면서 막 치킨 가격 가지고 개지랄했던 게 몇 개월 전이었는데 이제 23,000원이 혜자같이 느껴져. 개 호구새끼인가 봐. 아니 거기다가 이제 그 저 리뷰 서비스 하니까는 콜라 1.5리터를 주는 거야. 콜라는 보통 사이즈업 하려면은 뭐 1,000원, 1,500원 추가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 기본으로 콜라 자체를 안 주는 집도 있고. 근데 23,000원에 그 1.5리터 콜라랑 치킨이랑 주니까 얼마나 혜자같이 느껴지는지 몰라. 개 호구새끼인가 봐요 진짜로. 예. 그니까 아... 치킨 가격만 23,000원 아니라 치킨이 23,000원인데 거기에다 배달비 3,000원 하니까. 예. 개돼지화 된 거지.
아 근데 그 리스트가 있었어요. 뭐 치즈볼도 있었고 감자 튀김도 있었고 뭐 몇 개 있었어. 근데 그 중에서 고른 게 이제 1.5리터였던 거지. 예. 황홀은 노예를 자처해야 된다고? 뭐 근데 치킨 끊을 수 없지. 근데 저는 치킨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도 안 먹어. 뭐 두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 예. 뭐 1년에 치킨 소비량이 확 줄었죠. 왜냐면 작년에 내가 먹을 총 치킨의 총량이 거의 다 가진 것 같아. 평생 먹을 닭이 1,000마리라면 지금 솔직히 한 950마리 때린 느낌? 구라가 아니라 한평생을 살면서 치킨을 먹는 총량이 1,000마리라면은 950마리 때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는 잘 안 먹지. 가끔 먹지 가끔. 닭틀러기 때문에. 네. 아 진짜야. 나 마지막으로 치킨 시킨 거 한번 봐볼까? 배민? 치킨 와 대박이다. 12월 달은 치킨을 아예 안 먹었어. 12월 아 한 번 먹었다. 한 번 12월 2일 날 먹었다. 한 달에 한 번 먹네 치킨은. 11월에 하나 먹었고 10월에 와 달마다 진짜 한 마리씩 먹네. 달마다. 예. 네, 달마다. 그죠. 저 요즘 치킨 안 먹어요. 왜냐면 이제 닭을 그만 먹고 싶어. 그러니까 닭 요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가 좀 뭐라 그럴까? 닭 요리는 이제 그만 먹고 싶다. 이제 닭 요리 다 먹어봐서 징그럽게 먹어봐갖고 닭 대가리 빼곤 진짜 다 즐긴 것 같아. 요즘 그런 거 있는 거 알아요? 닭 오마카세라 그래갖고. 혹시 닭 오마카세 들어보신 분? 닭으로 낼 수 있는 역대 최고의 맛 하나는데 여기입니다. 오늘 약식 개원 1인 2만원대라는 놀라운 가격에 부위별로 나오는 닭 오마카세, 골라서 찍어먹는 다양한 소스, 시작은 부드럽고 고소해 입맛 확 구워주는 닭죽, 바로 세팅 후 직원분이 부위별로 설명해주시며 다 구워주시니 실로 먹기 편합니다. 닭과 잘 어울리는 부드러운 화이트 와인피, 평소 먹던 닭다리랑은 비교도 안되게 살살 녹는 닭다리살, 노릇노릇 껍질 익은 겉바속촉 그 자체 가슴살,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인 어깨살, 씹는 식감이 더해져 다른 느낌으로 맛있는 날개살, 하고 아삭아삭 염통과 근육, 오독오독한 식감이 좋은 물 가슴 연골, 입안에서 상추스 울리는 단짠단짠 씨앗젓갈 주먹밥, 얼큰하고 건더기도 많이 들어간 닭게장, 노릇노릇 맛있고 부드러운 목살, 안심살, 와사비와 궁합 좋은 기름진 안동이살, 식사는 닭 초계국수, 비빔국수 중 선택 가능한데 시원하고 깔끔한 닭 초계국수와 난생 처음 먹는 양념 베이스에 새콤달콤 진짜 미치게 맛있었던 닭 비빔국수, 후식은 생크림 들어간 과일로 깔끔한 마무리까지. 오늘 수업 총평 닭 오마카세 27,000원 A+. 닭 오마카세 27,000원 괜찮지 않아요? 2인 이상이어야겠지. 1인당 27,000원이라는 게 가격이 나는 저 정도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갖다가 통으로 튀기는 거랑 부위별로 먹는 거랑 은근히 닭이 애들 괜찮더라고. 부위별로 식감이랑 이런 게 좀 다르긴 하더라고. 물론 향은 다 똑같아. 27,000원 괜찮지 않나? 나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저 코스라면. 그러니까 이제 업자분들이 이제 떼올 때 닭 자체가 싸니까 돼지나 저 소에 비해서.
그 안 드셔보신 분들은 굳이 저렇게 닭 오마카세를 찾아갈 필요는 없고요. 닭 구이 전문점을 가면 돼. 그럼 거기에 다 나와 있어. 어깨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위별로 다 나와 있어. 주영이랑도 가갖고 청라에 저런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위별로 싹 다 먹어봤죠. 다 먹고 나니까 뭐 한 뭐 6만 7천 원이었나? 뭐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아, 닭 육회도 좋죠. 닭 육회는 근데 이제 광주를 가야죠. 광주나 여수. 예. 닭 육회를 안 드셔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닭 육회를 너무 모르신다, 다들. 닭 육회 하니까 되게 막 야만적으로 보고 그러는데, 닭 육회 먹는다고 해가지고 뭐 살모넬라균이 있네, 뭐가 있네 하면서 뭐 노로바이러스 걸리네 하면서 막 별별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 정도 아닙니다. 예. 먹고 나서 한 번도 탈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전문점은 진짜 목숨 걸고 하거든. 왜냐면 닭 육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그 닭 육회집들이 옛날에는 존나 많았어. 근데 왜 지금 사라져가냐면 이 블랙 커머스? 이게 블랙 컨슈머? 그 사람들 때문이야. 그러니까 먹고 나서 닭 육회가 약간 좀 위험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있다 보니까 그거를 먹고 나서 나중에 전화해가지고 나 배탈 났다, 나 병원 갔었다 하면서 돈 뜯어내고 막 이래버리니까 사람들한테 질려버리는 거야. 그 업주님들이 몇, 정말 그 몇 없는 그 전문 요리인데, 그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장사를 못하게 해버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우리 차라리 돼지갈비집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버려. 그래갖고 없어지는 집들이 계속 생기는 거야. 육회집들은 거진 그런 게 많죠. 그래서 보험도 들고 뭐하고 하지만은 깽판치고 막 인터넷에 안 좋은 평 올리겠다고 하면서 막 협박해버리면은 이거 뭐 당해낼 재간이 없다 이거예요. 예. 스트레스 받죠. 그런 인간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진짜로. 맛있게 잘 처먹어 놓고. 그래서 소, 간, 천엽도 내놓는 집들은 이제 단골들한테만 주는 그런 사람들도 좀 있고, 사장님들이 사람을 알아봐 이제는. 와가지고 일단 기본으로 이제 주는 집, 주는 손님들이 있는데 약간 좀 쎄한 손님들은 안 줘. 안 줄라 그래. 그리고 다른 손님들 테이블에 좀 떨쳐놔. 멀리. 왜냐면은 다른 테이블에는 간과 천엽이 있는데 우리 테이블에 간과 천엽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도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진짜 참 그런 것 같아. 맛있게 잘 먹어놓고. 그래서 닭 육회는 진짜 닭 육회집 몇 없어요. 예, 이번에 광주 가서 한번 먹어봤고 그 전에 이제 또 여수에서 한번 먹어봤고 존나 맛있어요. 닭 육회는. 닭 가슴살을 육회로 그 참기름 뿌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그 참깨 같은 거, 뭐 깨 같은 거 좀 뿌려가지고 이제 먹는데 그렇게 고소할 수가 없더라고요. 닭 가슴살을 육회로 드셔보시면은 이게 진짜 닭 가슴살 보통 이렇게 약간 좀 되게 질기다라는 느낌이 있잖아, 퍽퍽하고. 근데 그거 진짜 육회로 먹어보면은 되게 쫄깃쫄깃하고 개맛있더라고. 혼자 많이 쳐 드시죠? 그러는데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그 괜찮다라는 저기만 생기면 난 솔직히 헬스 하시는 분들도 닭 육회를 드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 안전하기만 하다면 최고인데. 닭이 진짜 되게 아낌없이 주는 것 같아요 보면은. 제가 하는 말이 허투루 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여수 같은 데 가셔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당육회 예약해갖고 뭐 그런데 가면 사장님들한테 말 한마디라도 친절하게 하시고. 왜냐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거 손님들이 막 땡깡 피우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진짜 스트레스 엄청 받으시면서 일하시는 건데. 똥집도 육회로 먹을 수 있어요. 네. 먹어봤는데 뭐 먹을만하던데. 예. 자리합니다. CBRK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머리 안 씹혀요. 진짜 애 새끼들 같아. 꼭 채팅하는 거 보면은. 예. 애 새끼처럼 채팅을 치세요, 여러분들. 예. 전응하라는 표현 쓰지 마세요. 아, 염통은 그거죠. 그 저 예전에 초등학교 앞에서 팔던 300원짜리 세 개 꽂아져 있는 거 꼬치에다가 그만 내기가 그렇게 힘들던데. 예. 내가 그걸 먹고 싶어 갖고 대량으로 구매를 해요. 1kg짜리를 얼마 안 해. 닭 염통 얼려져서 이렇게 아이스박스에 담겨서 와요. 그거를 바구니 같은 데다가 아니 바구니 저 뭐래 다라이 같은 데다가 이제 물을 좀 담건 물에다가 담거나 걔네들 핏물 쫙 빼. 계속 씻어. 손질 계속해. 계속 씻어갖고 아예 핏기가 없게. 왜냐면 핏기가 있으면 거기서 냄새가 엄청나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갖다가 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굽고 데리야끼 소스 뿌려갖고 먹으면은 되는데 그 맛이 안 나더라고. 전문점에서 하는 그 맛이 안 나더라고. 포기했어요. 두 번인가 도전하고. 박쥐도 먹지. 왜? 박쥐를 왜 먹어요? 님 주식이잖아요 그거. 예. 님 박쥐 똥 빼먹잖아요. 박쥐는 살려주고. 박쥐 똥구멍 빨잖아요 님은. 예. 그러니까 나도 유치하기 싫은데 자꾸 유치한 채팅을 치니까. 예. 어렸을 때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제 아빠가 학교 갔다 왔는데 그때 집이 약간 산장 같은 느낌의 집이었어. 우리 집이 내가 6살인가 7살 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 학교 갔다가 집에 왔는데 초등학교 완전 저학년 때였어.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집에 딱 가니까 우리 집이 시장 쪽에 있었거든요. 그때 좀 못 살 때여갖고.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사업을 막 번창하고 우리 집이 잘되기 그 초입 부분이었어. 잘되기 딱 전. 그래가지고 집이 약간 산장 느낌이었어. 다 막 나무로 돼 있는데 니스 칠 딱 돼 있는 나무집. 나무집이었어. 되게 특이했던 집이었어 그 집이. 다 전부 다 나무로 돼 있는 집이었는데 이제 집에 딱 올라가니까 뭐 되게 막 이상한 냄새가 막 피비린내 같은 이상한 냄새가 났는데 그때 이제 그 집 끝에다가 이제 뭐 못을 박아갖고 빨랫줄을 묶고 반대편에다가 빨랫줄을 묶어. 이렇게 느슨하게 돼 있잖아 줄이. 거기다 이제 빨래를 널잖아. 그랬었어 우리 집이 옛날에.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 나 6살 7살 때였으니까. 아니 8살이구나. 초등학교 1학년 8살이니까 그때였으니까. 근데 거기에 뭔가 이상한 비릿한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문 딱 열고 신발장 딱 이제 신발 벗고 딱 고개를 들었는데
되게 요만한 그 큰 동물이, 그러니까 강아지 중형견만한 동물이 이렇게 껍데기가 벗겨져 갖고 매달려 있는 거야. 어, 거기에 빨래줄에. 그거 보고 엄청 충격을 먹었지. 그걸 보고 있는데 베란다 문을 쓱 닫고 아버지가 오시더니 손에 요만한 그 저 칼을 갖고 있는 거라서 껍데기를 벗기고 있었던 거야. 토끼를 잡아가고 토끼 고기 먹으려고. 환장하겠네. 어, 그걸 또 집에서 한다고 또 엄마는 난리를 치고. 그거 보고 뭐야 냄새 난다 말했는데 맛있게 해줄 테니까 보라고. 그래가지고는 베란다 나가가지고 거기서 뭐 불 피우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토끼를 구운 거야. 어, 야외에서. 그래가지고 아빠가 저 면장갑 끼고 이렇게 뜯어갖고 토끼 살 뜯어 다리살 뜯어갖고 이렇게 주는데 안 먹는다고 하다가 딱 먹었는데 오잉? 왜 이렇게 맛있지? 어, 고소해. 그때 토끼 고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먹었던 것 같아. 어. 어, 난 먹을만 했었는데 그때? 어. 그냥 닭고기 같은 느낌이에요. 토끼가 닭고기랑 그 돼지고기까지는 절대 아니고 닭고기 같은 느낌? 예. 맞아. 어. 그 개고기도, 근데 개고기를 얘기하는 게 이제는 되게 좀 뭔가 그 좀 조심스럽다. 이제 그 정도의 영역까지 온 것 같아. 예전에 우리 몇 년 전만 해도 개고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개고기 먹는 게 뭐가 안 되냐. 나라마다 다 먹는 그게 저기 풍습이 있고 그런 건데 그럼 소랑 돼지랑 그 어떡할 거야. 그래서 그 논리 항상 있잖아. 소랑 돼지도 똑같은 동물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먹으면서 왜 개 갖다가 왜 개한테만 그러냐고. 왜 개만 특별 대우해 주냐고. 이 논리는 절대 깨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막 동물협회 뭐 대표님께서 나와갖고 막 진중건 아저씨랑 같이 토론했는데도 개 처발렸잖아. 개같이 털렸잖아. 그 논리는 이길 수 없는 논리야. 어쨌건 같은 동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 동물 그 사랑 대표님 그 여성분 있잖아. 그분이 원하는 세상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 이제는. 논리적으로는 개 털렸으나 결국엔 사람의 인식이라는 거는 이제는 이제 받아들이는 것 같아. 그런 편협한 인간의 심리가 모두가. 그치? 왜냐면 이제 뭐 반려견 키우는 그 애견인들이 천만 명이 넘으니까 애견인 애묘인들이 엄청 많으니까 이제는 고양이랑 개는 인간이랑 아주 오랜 역사를 함께 해왔기 때문에 그 걔네들은 이제 인간이랑 가장 친화적인 동물이라고 여기고 있어서 소랑 돼지랑 닭은 어쩔 수 없는 식용이 되는 거지.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무 의미 없어요. 돼지가 알고 보면은 존나 똑똑하다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얘기 해봤자 맞아 그 자리에서만 그렇게 할 뿐이지 개고기 먹으라 그러면 이게 좀 이제 이건 좀 이렇게 되는 거지. 예, 보신탕찜도 많이 사라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예전에 그 영상 생각나. 그 봉고차 같은 데서 프랑스였나 거기서 그 컵에다가 개고기 수육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쑤시개 가지고 먹으라고 해서 이게 뭐예요 무슨 고기예요? 고기네? 먹어야지. 맛있어 쫄깃쫄깃해. 이게 무슨 고기예요? 너무 맛있는데요? 개고기예요 하니까 갑자기 표정 썩고 어떤 사람은 존나 해맑게 개가 이렇게 맛있었네? 이러고 그런 실험을 했었던 영상도 있어.
예전에 그러니까 진짜 몇 년 전만 해도 개고기 대해서 얘기할 때는 뭐 편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좀 약간 그런 게 좀 얘기하기가 꺼려지는 분위기가 됐다. 예. 걔가 사회성이 좋아서 대우받고 사는 거야. 그치? 그니까 애들도 처음에 나를 좀 경계했었는데 이제 지금 자고 있으면 지들이 와가지고 얼굴에다 엉덩이 갖다 대고 자요. 혼자 먹는 거에 미안하다는 게 좀 그런데 미안한데 먹어본 것 중 가장 야들아.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아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야. 솔직히 개고기가 그렇게 올려치기 하면 안 돼. 그 정도는 아니야. 솔직히 개고기 부위에서 소고기 하면 소고기지. 개고기 부위에서 돼지고기 돼지고기야. 왜냐면 돼지고기도 진짜 여러분들 뭐 알겠지만 삼겹살이 정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대패가 있고 뭐 냉삼이 있고 두꺼운 삼겹이 있고 오겹도 있고. 근데 그 한돈 중에서도 급이 다른 한돈 막 정말 제주도에서 공수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집들에서 파는 정말 가격 개비싼 돼지고기 그 삼겹살 오겹살 같은 거 드셔보시면 와 좆된다 이러잖아. 한입 들어가자마자 와 미쳤다 이거 내가 알던 삼겹살이 아니다 하면서 참 특이해. 그러니까 그게 제일 많이 좀 먹으면서도 제일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고기지만 이게 보통 음식이 포텐이나 정해져 있다 그러잖아. 짜장만 하면 짜장면에 대한 포텐이 딱 알잖아. 아무리 맛있어 봤자 이 정도 올라가지 막 이렇게 팍 올라가진 않는다고. 근데 돼지고기는 그걸 뚫었어. 돼지고기는 그 허들이 있었는데 인간이 계속 먹고 개발하고 하다 보니까 뚫고 그냥 여기까지 올라가 버렸어. 최상급의 돼지고기 삼겹살을 먹어보면은 이게 맛이 완전히 다르죠. 연구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거기까지 끌어올렸지. 나는 진짜 포텐 정해져 있는데 아무리 개발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도 이 허들을 뚫을 수 없는 음식은 결국 나는 떡볶이라고 생각해. 떡볶이는 맛있어 봤자야. 근데 인스타 맛집 같은 거 보면은 막 여기 떡볶이 먹어보면 진짜 미친다 어쩐다 하는데 그거는 나는 절대 안 믿어. 떡볶이는 포텐이 정해져 있어. 절대 못 뚫려. 뭐 트러플 때려 넣고 뭐 하고 뭐 그 짜장면도 그랬잖아요. 뭐 소고기 뭐 안심살 들어가고 뭐 트러플 오일에다가 뭐 해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에 막 4만원 5만원 하는 집도 있었잖아. 은근히 수요층 있다고. 근데 그건 궁금해서 먹는 것이지 사실 그 맛이 대단하다고는 볼 수 없는 거지. 전에 얼마 전에 내가 또 뭐 네가 겪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내가 그렇게 내 입으로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걸 안 먹어보고도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이유는 글쎄 그냥 감히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대단한 소고기를 넣으면은 어떤 음식이든지 맛있지. 그냥 걔네는 따로 구워가지고 그냥 구이로 갖다 내줘도 맛있는 건데 그거를 짜장면에 넣었다? 그건 좀 다르게 봐야지. 그건 뭐 거기다 넣었다 그래가지고 짜장면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아,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좀 얘기를 많이